우리 반의 자랑은 사랑의 모금함입니다.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모금함에 두둑히 쌓여가고 채워지는 정성의 손길. 그렇게 아이들이 아껴 모은 용돈은 한 끼의 밥으로, 한 벌의 옷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사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의 사랑의 모금함이 등장한 사연. 알고 보면 그 시작에도 나눔이 있었습니다. 학기 초 우리 반에선 기념일이면 과하게 돈을 쓴 선물 치레가 오고 갔습니다. 돈 100원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단다. 우리 힘을 모아 그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나는 아이들에게 진짜 나눔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열심히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산타 할아버지가 돼주는 거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산타라는 단어는 마음을 움직일 만큼 친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실에는 사랑의 모금함이 등장했고 아이들 손길이 분주해진 만큼 동그란 동전이 가득 쌓여갔습니다. 어느덧 바람처럼 한 해가 훌쩍 가고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을 무렵이었습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선물 문화가 다시 생겨날 위기가 찾아왔던 거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나는 아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말이야. 선물보다 귀한 마음을 나누는 게 어떨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크리스마스.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걸 신문지에 포장해서 선물하는 거야. 돈을 드리지 않고도 진심을 전할 수 있고 크기나 포장보다 받을 사람의 취향을 고려한 정성의 선물. 크리스마스 즈음, 아이들은 저마다 신문지로 포장한 마음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친구들에게 꼬마 산타클로스가 돼주었습니다. 고마워, 이거 정말 갖고 싶었거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도 직접 오리고 꾸며서 나눴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실에 사랑의 모금함이 등장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이들은 크고 비싼 것만이 좋은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모금함을 통해 작은 것도 마음으로 나누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